경주는 곳곳마다 신라 문화 유적지들로 가득해서 하루에 다 보려면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여러 유물들을 두루두루 배울 수 있는 여기로 왔어. 경주 엑스포 대공원. 지금 우리 근처에도 신라 문화 유적지들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볼래? 여기서? 여기서. 지금 우리랑 완전 가깝게 있어. 저기 저 소나무인가? 아니. 그럼 저 커다란 돌인가? 아니. 정답은 바로 저기서 탑이야. 저게 탑이라고? 응.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이야. 그러니까 잘 상상해봐. 저 건물 사이로 9층 목탑을 뚫고 지나갔다고 말이야. 아, 소윤아. 나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은각기법이잖아. 저 건물에다가 9층짜리 탑을 그대로 파냈다고 생각하면 되지? 오, 맞아, 맞아. 우리 분명 같이 다녔는데 왜 너희 둘만 잘 알지? 이천에서 도장할 때 설명해줬는데 그때 울리랑 재원이는 없었어. 나랑 울리가 이해력이 부족한 그런 건 아니겠지? 그렇다 치자. 근데 황룡사 9층 탑? 실제로 저렇게 컸다는 건 아니겠지? 아니, 이게 뚫고 지나간 모양이라니까. 실제로 크기가 저만한 거야. 와. 무려 82m래. 저게 우와. 실제 크기라고? 어물리범해. 저기 엘리베이터가 보인다. 이 건물 위에 올라가면 이 탑의 실제 높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가보자. 신난다. 야야야야. 경주타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올리 올라갑니다. 높이 80m. 와, 지금도 아니고 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네. 아까 85m랬지? 올라가자, 올라가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야, 베리야, 여기 아니야. 좀 더 올라가야 돼. 잠깐만, 소윤아. 내 눈을 사로잡은 게 있어. 부끄러운 거 봐, 일로. 나도 반지 하고 싶다. 반짝반짝. 나 이거 모두 다 가져가고 싶다. 이게 뭐야? 너무 신기하다. 베리야, 우리 청송대 갔었지? 저기다. 저기. 반짝반짝 불태졌다. 그러면 이번에 동궁가을지. 저기 있어. 우리 갔던데. 신기해. 그리고 우리가 갔던 황룡사. 저기. 국중 목탑. 엄청 높다. 진짜 크다. 여기서 완전 커. 정말 똑같이 만들어놨다, 그치? 그러게. 우와. 어서 오세요, 지구탐험대 여러분. 경주타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주타워가 어떤 이미지인지 알고 오셨나요? 제일 똑똑한 애가 알려줬는데. 그럼. 진짜 목탑은 어디에 있어요? 진짜 목탑은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지만 고려시대 때 몽고 전쟁 때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황룡사 9층 목탑이 나무로 만들어진 건 알죠?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났을 때 그만 다 타고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경주타워에 예쁘게 은곽으로 쏙 넣어놨어요. 근데 어떻게 그 옛날에 이렇게 높이 탑을 지을 수 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라시대 선조들의 지혜가 엄청 뛰어났나 봐요. 지금도 그 기술을 따라가기가 힘들대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찾아서 떠나가 볼까요? 네. 따라오세요. 가자. 황룡사 9층 목탑은 높이가 80m에 이르는 거대한 탑이야. 아파트로 치면 30층 높이. 어마어마하지? 이 탑을 짓기 전 신라는 주변국의 침략으로 여러 번 위기를 겪고 있었어. 불교의 나라 신라에서 활약했던 자장법사는 나라를 압박해오는 주변국을 제압하고자 높은 탑을 짓길 권유했고, 당시 왕이었던 선덕여왕은 자장법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들게 된 거야. 탑은 못이나 흙 같은 다른 재료 없이 오직 나무와 나무를 끼워 맞춰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뿐, 그 옛날 타워크레인도 없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여전한 미스터리야.
하지만 재료가 나무다 보니 벼락이나 화재 등과 같은 원인으로 여러 차례 수리를 해야 했고 결국 훗날 몽골의 침략이 벌어졌을 때 불에 다 타고 그 터만 남게 됐어. 불교로 나라를 지키려 했던 신라인의 마음이 담긴 탑이었는데 이제 못 본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야. 나 간다. 야, 우리야, 빨리 와. 빨리 오라니까.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나도 가고 싶어. 빨리 와. 발이 안 떨어지는데 어떡해. 아이, 내가 먼저 가고 말지. 원래는 갑자기 이래요. 몰라도 이건 확실히 알아. 경주 하면 석굴암 앤 불국사, 불국사 앤 석굴암 이거잖아. 근데 이제 하다하다 가짜 무용으로 석굴암을 대체하겠다고? 어허, 무험하다. 어디 분종불 앞에서 감히? 쟤들 또 왜 저래? 모르겠어. 근데 저기 옆에 있는 거 되게 중요하고 높으신 분인가 봐. 베리야, 다 들려. 재원이 말대로 경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재가 바로 불국사와 석굴암이야. 둘 다 신라의 불교 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거든. 특히 석굴암은 신라의 건축 기술이 기가 막히게 담겼고 막 조각 솜씨도 막 버무려진 데다가 막 불이야, 부탁해. 좋아,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은 신라시대 불교 문화의 정수지. 그 중에서도 석굴암은 과학의 집약체. 인도나 중국의 승려들은 수행하기 위해 바위산에 굴을 팠다면 우리나라 바위는 너무 단단한 화강암이어서 돌을 가져다 조립하는 방식을 택했대. 그 과정 역시 어렵긴 마찬가지였는데 우선 아치형 구조로 힘을 분산시켜서 석굴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점이 대단한 기술이야. 또 굴은 습기가 생겨 썩기 쉬운데 이건 어떻게 해결했을까? 석굴암 바닥에 차가운 물을 흐르게 해서 습기를 모은 다음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했대. 그러니까 에어컨의 차가운 냉매적으로 습기가 모여들었다가 결국 사라지는 원리랑 같은 거지. 이 밖에도 돌과 돌 사이에 작은 틈이 있어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됐어. 예술성은 또 어떻게 해? 본존불의 얼굴과 가슴, 어깨, 무릎의 가로 비율이 정확히 1대 2대 3대 4. 인체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주는 비율이래. 오, 그러니까 부처님 상이 얼굴부터 1대 2대 3대 4. 황금 비율이란 거지? 지금이야 돌을 깎는 게 어렵진 않겠지만 천년도 더 된 옛날에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글쎄.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비스토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무 신기한 과학이야. 세상에나. 어이, 페리. 너만 혼자 거기서 뭐 하는 건데? 아,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모형으로만 본대냐? 이렇게 진짜 같은 VR로 내 눈앞에 석굴암이 있는 것처럼 생생히 느낄 수가 있는데. 다행이다. 나도 못 데려가서 걱정했는데. 베리야, 석굴암 실컷 봐. 아, 내가 너무 신기해. 우와. 본승은 이만 극락정토로 건너가야겠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또 만남이 있을 겁니다. 소윤아, 재원아, 오늘도 좋은 곳 많이 소개해줘서 고맙다냐. 역사에 과학에 놀이까지 올리 감동했다. 우리 베리도 오늘 하루 돌아다니느라 고생 많았어. 아니야. 나도 준비하는데 힘들었는데 너희들이 좋아해서 좀 뿌듯했어. 그럼 이제 마무리해볼까? 그럼 내가 오늘은 베리가 해볼래. 올리 베리와 함께하는 지구탐험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올리베리 지구탐험대. 이번엔 인천광역시 중구로 떠납니다. 1883년 처음으로 인천에 항구가 열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계양 박물관에서 알아봅니다. 저건 내 스타일이다. 멋진 자동차들도 구경하고 친환경차도 운전해봤어요. 국민 음식 짜장면의 역사를 찾아 짜장면 박물관에도 가봤습니다. 항구도시 인천으로 떠나는 지구탐험도 기대해주세요.